네, 코로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맞게 개발된 2가 백신을 올해 10월부터 국내에 도입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황경원 예방접종기획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팀장님 용어부터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언론이 개량 백신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까?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외국에서는 전부 다 2가 백신, 바이밸런트 백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2가라고 하는 게 뭔 뜻이에요? 네, 2가 백신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항원을 사용한 백신을 뜻하는데요. 아. 일단 이번에 코로나19 2가 백신의 경우에는 초기에 발생했던 바이러스 이거에 더해서 최근에 유행했거나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두 개 다 포함해서 만든 백신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개발된 백신은 구체적으로 BA1에 해당하는 어떤 백신이라고 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회사가 두 가지 종류를 개발하고 있어서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 BA1과 초기주를 넣은 백신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BA4, 5와 초기주를 넣은 백신이 있는데 이런 백신 개발된 배경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백신도 초기주 기반 백신이긴 한데 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유행하는 변이에 좀 대응해서 감염 예방을 노리기 위해서는 유행하는 변이도 같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0월부터 국내에 도입된다는 백신은 이 중에 어떤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백신은 BA1 기반의, BA1 기반의 2가 백신이고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 건 BA5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선은 먼저 도입되는 것이 BA1 기반의 백신이고 BA4, 5 기반의 2가 백신도 지금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개발은 끝났습니까? BA4, 5 이 백신도? BA4, 5 백신은 지금 오늘 기사가 나왔던데 미국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 다른 나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그 아직까지 임상 실험은 하지 않은 백신이어서 저희도 이 허가 절차 같은 게 조금 복잡해서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BA4, BA5에 맞춰서 개발된 백신을 국내에 도입하는 거 좀 약간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BA1에 맞춘 백신도 지금 그 BA5 우세종이 된 거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은 BA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모더나사의 BA1 기반의 2가 백신인데 이 백신의 경우에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BA4, 5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백신보다는 항체가가 1.69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1.69배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항체가가 조금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가지고 이제 감염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본다는 거고 특히나 조금 더 저희가 각별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확진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확진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다른 나라 연구들에서 많이 있었는데 이른바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자연 면역과 이제 접종을 통한 면역 두 가지가 다 있으면 항체가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쉽게 얘기하면 한 번 확진된 사람이 이 BA1에 맞춰서 개발된 백신을 그 접종을 하면 항체가 더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3차 접종까지 했고 한 번 확진됐었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이 BA1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많이 형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걸리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항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접종 대상은 그 많은 보도 등을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제약사가 추가 접종 용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터샷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기존에 기초 접종을 하신 분들만 접종을 하실 수 있고 기초 접종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기초 접종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초 접종이라면 어떤 뜻입니까? 그 mRNA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두 번 맞으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얀센 같은 경우는 한 번 맞으셨던 그게 기초 접종을 뜻합니다. 그래요?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두 번 맞으시는 게 두 번은 맞았어야만이 이번에 도입되는 2가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안 했던 사람은 아예 이제 맞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기초 접종을 먼저 해주시면은 추가 접종, 2가 백신을 활용한 추가 접종도 가능합니다. 근데 접종 대상 보니까 권고 대상이 있고 허용 대상이 있던데 어떻게 갈리는 겁니까? 네, 그 접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이런 표현 많이 썼습니다만 이제 위험 이득 분석에 따라서 접종을 하는 거고 대상별로 접종의 필요성이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걸리셨을 때 중증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먼저 접종하시는 게 당연히 필요해서 이제 권고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리셔도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접종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서 위험하신 분들은 권고, 그 이외 분들은 허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좀 이건 좀 비과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주변에서 이번에 이제 처음 확진된 사람들이 되게 아프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건 이제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렇죠. 일반화하기 네. 힘든 거죠. 사람마다 네네. 특성이 있는 거죠. 여기는 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엄살도 약간 껴있을 수도 있긴 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국내 1호 개발 백신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 백신은 어떤 겁니까? 네. 그 이제 조만간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온 멀티주 백신 접종도 시작을 하는데 이 백신은 저희가 6월 29일에 식약처가 품목 허가를 했고 얼마 전에 이제 8월 26일에 출하 승인을 해서 오늘 0시부터 사전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유전자 제조합 방식이라고 해서 뭐 다른 백신을 사용할 때 많이 만들었던 백신입니다.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개발된 백신이고 18세 이상 성인의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 이게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 기초 접종에 해당되는 백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아직까지 3차 접종에 대해서는 연구가 조금 더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현재까지는 예. 한 번도 안 맞으신 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접종을 하시는 용도로 실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9월 3일부터 이 도착 항공편 입국 하는 경우 입국 전 검사가 중단된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증가세에 있는 해외 입국객이 현지에서 확진될 경우에는 체류에 어려움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해외 국가에서 검사 관리가 조금 부실해졌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어 왔었고 예.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제 주변에도 이제 해외 여행 갔다가 입국하기 직전에 검사했더니 그 양성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갇혀있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네. 여기서 이제 오는 그러니까 불편함,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양성이 아닌데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다면서요. 뭐 그렇기도 하고 양성으로 음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예? 사례들도 사실 들었던 조작까지 한다고요, 그렇게? 네,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실한 점들을 고려해서 그러면 입국 전 검사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네, 다만 그. 입국 후에 1일차 PCR 검사는 저희가 여전히 확진자의 조기 발견이라든지 해외 유입 변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리고 그러면 이런 Q코드를 통해서 입국 후 1일 내에 PCR 검사를 하는 걸로 이제 단일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1일 내가 되면 그 1일 네. 안에 다른 사람을 접촉을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확진된 그러니까 저기 그 감염됐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그 사이에 퍼져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네. 우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좀 그 설령 이런 결정을 하더라도 좀 시점을 추석 연휴 끝나고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그나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주장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채택이 안 됐나 봐요 그러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새롭게 제기된 이슈는 아니고 그동안 계속 꾸준히 논의했던. 건들이라서 이번에 네.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다시 백신 접종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 그러면 이 2가 백신 그 맞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좀 안내를 좀 해주신다면. 아직까지 저희가 어제 발표드린 건 이제 기본 방향이라고 해서 2가 백신 도입 이제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만 말씀드린 거고 아. 실제로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세부적인 시행 계획은 별도로 시행 계획은 예정입니다. 아직은 아니니까 좀 기다려야 네. 되겠네요. 그러면 아직까지 식약처 품목 허가도 전이라서 품목 허가 사항과 이제 외국에서 어떻게 접종하는지 그리고 전문가 의견 토대로 해서 시행 계획 별도로 만들어서 실제로 접종이 시작이 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4분기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약간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네. 정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렵고 4분기 중에는 접종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국민은 기다리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기다리시되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고위험군 분들 그러니까 4차 접종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 4차 접종 대상이시면 바로 접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예방접종 기획 팀장이었습니다.